유토 경기장 근처에 마리나 아파트, 옆에 버거킹.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버거킹? 사진 전문 미술관, 고은사진 미술관에 가봤어요. 좋아하는 모델인 것 같은데? 나탈리아 뭐더라? 이 눈빛은 사진을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사진을 영감을 받아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지? 모르겠다. 이건 이름 적혀있네요. 데이보이. 데이봇은 알아볼 수 있어. 근데 눈을 왜 같은 색깔로 했지? 데이보이는 눈이 다른데. 눈 색깔이 양쪽이 케네디 같고요. 반가운데 굉장히 스마트한 반가우네. 영화 배우 누구 닮았다. 반가워 맞죠? 제목이 안 적혀있어가지고. 저는 안젤리나 졸리 같고. 누구지? 아, 이거는, 아, 또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이 사진은 재밌다. 와, 이 사진도 재밌고. 저는 좋아하는 사진 작가는 라이언 맥킨이랑 신디 셔먼. 한국 작가로는 김준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라이언 맥킨을 가장 좋아하죠. 제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진 극한의 자유가 느껴져서.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개념 예술 작가로서는 신디 셔먼. 개념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비롯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계산으로 여기저기 짜집기해서 다른 사람의 개념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개념들의 예술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교. 이 정도 굵기가 좋더라고요. 이 치즈는 코스트코에서 사면 싸요. 맛있는데 비싸서 패스. 아쿠아파나를 좋아하는데
좀 짜다. 아보카도에는 소금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좀 짠감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 고기를 볶아서 넣는다든지 새우를 삶아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케첩을 뿌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케첩을 좋아하지 않아서 안 뿌렸는데 마스카포네 치즈를 좀 발라줄 거 그랬어요. 그 마스카포네를 여기다 바르면 약간 마요네즈 느낌 나거든요. 제가 오늘은 지금 약속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얘기하고 말이다. 안녕.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좀 많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대에는 제2의 사춘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 이루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터무니없는 습관들과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고 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또 아울러 제 얘기가 재밌고 공감이 가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진짜 단 한 분이라도. 처음 게시물을 올렸을 때 한 분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은 하긴 했지만 어차피 뭐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유튜브니까 욕심은 버리자. 그래서 그런 찰나에 며칠 지나는 한 분이 정말 막 저를 구독해 주신 거예요. 너무 찔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그때의 기쁨을 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그리고 어느덧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이제 한 20여 분 정도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감사하다는 마음만 가지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이 뭐 찌개류의 라면 수프 같은 저에게는 그냥 샌드위치에 다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마담 노기 크림치즈를. 근데 지금 이건 플레인인데 플레인보다 어니언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니언 맛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저도 같이 주문해야 되겠네요. 얼렌 4개 들어있어요. 이게 존쿡 소세지를 제가 구독자분에게 3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3분.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헬로네이처에서 제가 구매를 하고 헬로네이처에서 보내드리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만 뭐 감사하다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안 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행동에 옮기려고. 아,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갑자기 약속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30분 뒤에 약속이 있었는데 더 빨리 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댓글에 이렇게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세 분을 선착순 세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복국을 사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하고 좋은 이쁜 댓글이 정말 제 삶의 원동력이 되게 크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얼마 전에 산. 어째 그 길거리 아저씨한테 산 5,000원 주고 산 프레지아입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뜬금없는 꽃자락. 이제 가야겠다. 예. 모든 진리는 평범하다. 요는 죽음을 가슴에 새기고라도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 항상 외국에 온 사람 모양으로 내 나라에 살고, 외국어를 하듯이 내 나라 말을 하고, 여자들을 모두 외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두려움 사이에서도 자유를 잊지 말고, 슬픔 속에서도 환희를 잊지 말고, 거리는 언제나 나에게 종점을 가리킨다. 가슴 속에 깊은 자유가 파묻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밀의 용기가 필요하다. 앵무새의 바람 같은 허위를 태워버리고 발코니 위에 나서면 밤이 슬프지 않느냐. 전통의 지도에 나의 왼 어깨에는 비엔나, 바른 어깨에는 미국의 뉴욕이 걸려 있다. 재주라도 넘을 듯한 아슬아슬한 마음을 참으면서 무한한 인종의 얼굴들을 생각하여 보라. 수많은 수인이 해방된 아침같이 밤하늘에 떠도는 보랏빛 안개. 거리여, 기립이여, 서른 기립이여. 나는 안전히 너를 결별한 사람. 제목이 없는 미발표 유고시 1958년작 김수영의 시.